롬에 대한 제 의견을 좀 얘기 드려볼게요. 오늘은 또 뭐 그런 얘기 있더만 후모 가지고 되게 얘기가 많은데 뭐 이것까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 뭐 시간도 많은데 네, 내일 오전 10시에 출시되는 롬에 대한 저의 생각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준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자료가 좀 없긴 해요. 같이 좀 찾으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롬 저는 난 이 게임을 클베를 좀 진행해봤어요. 클베 참여해봤음. 소감은 그냥 완전 리니지 라이크에서 다른 거 하나 없고요. 우리가 잘 아는 건 리니지 라이크 중에서도 리니지 W를 아주 표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은 점은 일단 뭐 대만 요런 애들이랑 글로벌 런칭이라는 거죠. 대놓고 리니지 W의 어떤 그 타겟층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뭐 다를 건 없음. 리니지 라이크처럼 방식 그대로 성장하고 싸우는 방식. 그리고 뭐 가차 형식도 똑같고요. 뽑기류도 똑같음. 뭐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얘네가 카카오가 진짜 저는 좀 이제 양아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발주자, 좋게 말하면 이제 후발주자의 어떤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후발주자. 뭐, 스마트폰이라 치면은 애플과 삼성의 어떤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얘네가 딱 이런 식으로 가려고 잡은 것 같아요. 포커싱을 잡았어요. 카카오 이 녀석들은 딱 요렇게 이 포커싱을 잡은 게 첫 번째 오딘. 리니지 라이크로 한번 딱 만들자. 오딘 잘 만들었죠. 잘 터졌죠.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뭡니까? 아키에이지워. 이것도 린투엠이랑 완전 똑같았죠. 그러니까 오딘은 좀 뭐랄까 리니지엠 비슷하게 갔다. 뭐 그러니까 이것도 린투엠인가? 아키에이지워는 좀 더 노골적으로 린투엠을 따라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나온 게 리니지 W를 표방하고 있는 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래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좀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비슷해요 진짜.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글로벌로 하는 리니지 W랑 똑같이 대만에서 이제 하자. 리니지 W가 대만에서 잘 나갔으니까 뭐 일본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목표는 대만이야. 내가 봤을 때 시장이 대만 시장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따라가면 실패는 안 하거든. 실패는 안 하잖아요. 아 과징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또 있죠. 자, 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 법적인 문제. RS는 망해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RS도 있어요. RS는 이제 좀 다르긴 한데 이것도 요거는 좀 뭘까 싶긴 한데 되게 소리소문 없이 빠르게 나왔죠. 이게 근데 생각해보면 그 넷마블에서 개발하고 있는 RF온라인 모바일이라고 아시나요? RF온라인이라는 옛날 그 게임 있어. 이거랑 좀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해. 로봇 나오고 이런 거라서 혹시라도 이 넷마블에서 이런 개발을 하고 있다고 들어가지고 빠르게 뽑고 출시한 게 아닐까, 넷마블이 망한 게 아닐까,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암튼 RS는 좀 망했습니다만 암튼 다시 돌아가서 이런 저작권 문제 어떤 부분으로 좀 걸었었죠? 이번 NC가 뭐 다들 아실 거니까 제가 뭐 자료를 다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유튜브나 뭐 이런 기사들만 봐도 자주 나오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UI가 많이 엄청 똑같다. UI가 아주 동일하다 라는 문제. 요게 아키에이지 워도 이제 이런 판결을 받았었죠. 아마 판결을 받아가지고 아키에이지 워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정 분쟁에서 아무튼 이 롬도 이번에 UI가 완전 동일하더라고요. 그죠? UI가 뭐 동일하고 그 외에 뭐 플레이 방식은 사실 저작권 침해라고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 게임에서 뭐 여러분 뭐 똑같은 게임 비슷하게 나오는 게 한두 개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디아블로가 있어요. 디아블로 핵앤슬래시의 대표작이죠. 요거랑 요즘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뭐 POE도 있고 뭐 요즘 또 뭐 저거 뭐야 며칠 전에 했던 게임인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요즘 또 새로 나온 게임 있지. 아무튼 뭐 등등등. 핵앤슬래시 하면 디아블로 저작권 침해야? 라스트 에폭 그죠? 라스트 에폭도 있고 뭐 이름 기억이 안 난다. 예전에 저 플레이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말 많습니다. 이런 거를 다 잡아드릴 순 없잖아요. 유사성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힘든 게 게임인데 UI를 보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도 사용자들이 느끼기에도 보기에도 이건 좀 저는 그렇거든요. 아 이건 그냥
복부됐네. 어? 이건 그냥 똑같이 복부됐네. 그런 느낌 좀 있잖아. 뭐 그거 있더만. 스마일 표시. 이모티콘 그 표시가 이 스마일로 표시로 돼가지고 노란색으로 해서 돼 있던데. 그걸 그냥 똑같이 갖다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웃기는 거는 여기 PD가, 아, 이러다 또 씨, 카카오에서 뭐 욕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PD가 또 이런 걸 했습니다. PD 브리핑. 민사소송에 대한 입장 발표. 이렇게 하면서, 뭐, 우리는, 이전 게임들이 쓰는 UI와 동일하지 않으며, 원래도 이렇게 하던 것들을 우리가 쓰고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저작권 침해를 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알잖아. 이런, 뭐, 가방 문양이라든지, 뭐, 활 표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저작권 침해했구나. 이 새끼들 똑같이 뺏겼구나.가 아니라, 어떤 UI의 배치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가방이 여기 있고, 뭐, 그 다음에 이모티콘이 여기 있고, 뭐, 공격 버튼이 여기 있는데, 이세 개가 동일하게 동시에, 순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걸 봤을 때, 완전 똑같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얘네는 좀 양아치 기질이 좀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NC가 만드는 닌지라이크는 좀 조폭 느낌이라면, 조직폭력배 같은 느낌이라면, 얘네는 좀 양아치라고 생각해요. 카카오는 양아치다. 아무튼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비호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가 뭐, 야, 얘네는 이러니까 나는 불매 운동해야지. 뭐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게임 재밌으면 됐지 뭐. 법적 분쟁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좀 이거를 도를 넘은 거는 사실 뭐 그런 건 있죠. 요 전번에 그거 있잖아. 다크앤다크였나? 다크앤다커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아예 어떤 아까의 부분은 어떤 뭐 지금까지도 횡행했던 문제들이고 뭐 갖다 쓰는 거 트레이싱 같은 느낌이랄까요? 웹툰도 보면 트레이싱 이런 거 많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한국이잖아요. 근데 뭐다 다른 나라 다 그래. 다른 나라 다 그런데 다크앤다커 이런 거는 좀 이제 문제가 크든 큰거 같더라고. 여기는 좀난 하기 싫더라. 이런 거는 아무리 잘 나왔어도.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뭐 린지라이크가 가진 재미, 성장하고 득템하는 재미를 잘 갖다 준다면 저는 할 용의는 있습니다. 전할 용의 있는데 아무튼 좋은 감정이 들진 않아요. 좋은 감정이 들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뻔히 우리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항소할 거다, 우리가 오히려 고소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법적 대응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안하무인 같고 조금 그래요. 이미지가 더안 좋아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롬에 대해서 참 물론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은 이해가 가. 저작권 침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소송을 받으면은 이미지 타격도 있고 많은 유저들이 떠나갈 수도 있고 이런 데한 불만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안하무인이에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뻔뻔하죠. 그래요. 이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만 갖고 와갖고 우리 아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뻔뻔하고요. 그렇습니다. 게임 자체는 저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린지 W보다 나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린지 W가 좀안 좋았던 게좀 끊기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좀알 거야. 저는 한 1주, 2주밖에 안 됐긴 했는데, 했던 게, 좀 턴제 느낌으로 좀 이동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많이 없었다, 롬은 좀 없었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다든지 한다면, 저도 TL과 함께 병행할 용의는 있고요. 지금 당장 뭐 TL이 그렇게 많이 할게 없기 때문에, 롬은, 성자의 어떤, 여부에 따라서 할것 같아요. 아, 이런 린지라이크는 변신 차이 이런 거 크죠. 근데 저는 이제 한다면 무과금으로 할 거고요. 뭐 이런 방송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과금하시는 분들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오히려 무과금으로 해서 좀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저 TL도 보면은 무과금이지만 정보 공유 위주로 좀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뭐 TL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게 문제인가, 장점 뭔가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 이런 걸좀 전하고 있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롬도 무과금으로 좀 성장을 빠르게 하는
팁 같은 걸 공유를 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신다면. 그쵸. 뻔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 큰 기대는 안 합니다. 큰 기대는 없고요. 저도 이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첫 번째고요. 그리고 린지라이크 자체가 자체의 재미도 확실히 없잖아 있잖아요. 저는 이걸 이제 득템이라 생각하거든요. 득템. 이 아이템을 먹었는데 이 아이템이 현금으로 가치가 얼마다라는 이런 느낌을 딱 주는 거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라 생각해요. 파괴적이라 생각해서 전 그래서 좀 그래요. 큰 기대를 안 하지만 그래도 뭐 해볼 만 하겠다. 시간 때울 정도로.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요즘 드라마 볼건 없는데 그냥 보면서 시간 때우자.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이런 느낌이지, 롬은. 아, 요즘 좀할 게임 없는데 시간 때우면서 소소한 재미 느껴보자. 그러니까 그 초반이 재밌으니까 초반은 좀 재밌게 즐겨보고요. 또 나중에 또뭐 아스달 연대기. 전 오히려 아스달 연대기가 점점 기대감이 없었는데 점점 기대가 되는 게 생각이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티엘 하신 분들, 티엘이 모바일로 나왔다면? 아스달 연대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얘네도 참 넷마블도 야 얘네 참 영악해요. 얘네는 넷마블은 아까 이제 NC는 조폭이고 카카오는 양아치라 했으면 이 넷마블은 참 영악한 친구. 정확한 친구 느낌이에요. 딱뭐이 티엘에서 나오던 그런 요소들 있잖아. 갈고리 타고 부무기 주무기 있어가지고 하는 거 날씨 시스템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티엘이 개발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클베가 되는 걸 보고 이 새끼들 이렇게 만드는구나. 아이디어 탁탁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아 얘네 모바일로 한다더니 모바일로 안 하네? 야 그럼 우리가 모바일로 하자. 이거 될것 같아.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좀 재밌습니다. 예, 그 뒤는 가금하고 라인 들어가야 재밌고. 전 뭐. 아, 형님, 장궁 단검 피빕 세팅 같은 것도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장궁 단검을 안 해가지고, 안 해보고 알려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은 뭐 제가 이제 보면 딱 견적 나오는 건 있긴 하지. 근데, 장궁은 또 이제 원거리 딜러다 보니까, 제가, 이 상상력이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튼 좀 의견 주셨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고 좀 견적 나오면은 영상도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해 볼게요.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 드리자면 이제 한 10분 뒤에는 보스 잡으러 가야 되니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뜨거운 하두가 있어요. 푸모. 요게 이제 프로모션 BJ입니다. 이 방식이 요즘은 잘안 쓰이긴 해요. 아, 형님 정보가 진짜 꿀이라서. 아,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모션 BJ 자체가 굉장히 이 여론이 안 좋아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이 뭐랄까, 방식인데, 지금 롬에서 이 프로모션 BJ를 활용한다란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반응은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얘기가 없긴 한데요. 지금 게시판 글 보면 다 푸모야, 푸모. 푸모. 프로모션 BJ 방식은 어떤 거냐면 이 광고주가 광고를 주는 거야. 광고주는 게임사고요. 이 BJ한테 돈을 줍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게임 해라. 돈을 주면서 게임을 시켜요. 그런데 많이 줍니다. 보통 이제 리니지 라이크는 과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BJ들한테 억대의 어떤 광고료를 지급하는 거죠. 한 달에 억대로.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방송할 때. 질러요. 뽑기 방송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지르는 거지. 이거를 원해서 광고를 주는 거죠. 그걸 원해서 광고를 주는 거고. 거기다가 이 뽑기를 한거 가지고 막 이제 세지고 이렇게 강해지고 전쟁하는 거 보여주고 하면 재밌잖아, 그죠?
어떤 대리만족, 카타르시스 이런 걸 느끼게도 해주고 이러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뽑기를 한게 누구의 돈이야? 게임사에서 돈을 준 건데 그 게임사의 돈은 유저의 돈으로 유저를 패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상황이 유저의 돈으로 이제 게임사가 돈을 벌었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돈을 줘가지고 다시 유저들이 돈을 쓰게 만드는데 그 유저가 이제 돈을 신나게 썼더니 이 사람이 뽑기 방송하는데 돈을 그 돈으로 쓰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전쟁도 이 BJ한테 진다 이러면 이제 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겠죠. 요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폐단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이 프로모션 BJ를 잘안 해요. 비슷하긴 하지만 요즘에 이거에 대안으로 뭐 그게 이제 완벽하게 정답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래퍼리라는 게 있어요. 래퍼럴 BJ 같은 느낌. 이게 이제 뭐 순화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이제 뭐랄까요? 상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쓴 어떤 과금액에 퍼센티지를 나눠준다. 근데 단 내가 원하는 그 BJ에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내 BJ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후원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이 BJ에게 후원을 걸어놓고 내가 돈을 쓰면 그쓴 과금액의 몇 퍼센트를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 좀 이제 그런 건 없죠. 내가 줄 생각은 없는 BJ에게한테 돈을 주게 되는 내가 주고 싶은 BJ에게 주게 되니까 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좀 합의점을 만들어서 많은 게임사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로 인해서 좀 폐단이 나왔던 게 이번에 그 위메이드였나요? 위메이드에서 나이트 크로우. 여기서는 무슨, 돈을 페이백해 주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송이 아주 막 이상하게 돌아가더만요.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아무튼 요런 문제로 인해서 위메이드는 지금 래퍼를 잠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요것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프로모션 BJ보다는 이제 내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내가 후원을 하지 않으면 이 BJ에게 내 돈이 가지가 않아요. 게임사가 다 먹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좀 선택권이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다만 좀 이거를 뭐 이제 쓴 돈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이트크로우는 좀 이런 식으로 돌아가더라.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이 롬에서는 이 프로모션 BJ가 몇명 있다는 얘기가 좀 있고 해가지고 많은 이제 의견이 좀안 좋은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이 프로모션 자체가 또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이 방송 저도 이제 방송하고 있고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고 많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꽤 큽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BJ를 쓴 거죠. 프로모션 BJ를 쓴 이유가 예전에 이제 오딘에서 아마 엄청나게 과격하게 했을 거야. 오딘이 BJ를 정말 많이 썼고요. 그때도 단가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단가가 엄청 올라가. 뭐 몇천 달이 저 같은 이제 몇천 달이한테도 이제 엄청난 돈을 이제 투여해가지고 오딘 BJ로 이제 오딘이 좀 많이 성공을 했죠.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린지 W나 린투엠이나 이런 데서도 좀 이제 프로모션 이런 비슷한 게 해가지고 단가가 많이 몸값이 많이 올라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어요. 요걸 한 것과 안한 것은 차이가 있고 그 현실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그나마 프로모션 BJ보다는 이런 레퍼럴 방식이 좀 그래도 긍정적이진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제 내가 원하는, 내가 후원하는, 내가 응원하는 사람한테 좀 돈을 또줄 수도 있고 그런 게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